노벨을 위한 일관성 있는 기준 영문법, 오늘은 제7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명사가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잡고 있어요. 명사구 2개, 투부정사 동명사 했고, 명사절 5개. 오늘이 드디어 5번째 명사절이에요. 그동안 했던 우리 명사절 한번 적으면서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는 대절 있었죠? 됐다음에 완전한 문장 오는 거. 자, 두 번째는 if나 whether를 사용한 if, whether절 있었어요. 해석은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이 되고, if는 주어 자리에 쓰이지는 못합니다. 세 번째가 의문사절이었어요. 자, 의문사절은 의주동 평서문어순으로 바꿔주는 거. 자, 네 번째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계대명사 왓절. 자, 왓절은 앞에 선행사 오면 안 되고, 또 뒤가 불완전 구조라고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할 복합 관계대명사 절입니다. 그러면 이 복합 관계 대명사 절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관계 대명사 있죠? 여러분 한 번씩 배워봤죠? 자, 관계 대명사 사람일 때는 뭘로 받아줘요? who. 사물일 때는 뭘로 받아줘요? which.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배웠던 what도 관계 대명사의 일종이죠. 자, 요거 뒤에다가 ever가 붙는 형태를 우리는 복합 관계사 절이다 이렇게 불러요. 자, 물론 who도 있고요. 우리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는 whom 쓰는 거 알죠? 그래서 whomever,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렇게 쓰이는 단어를 우리는 복합관계대명사다라고 부르고요. 자,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요게 명사절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사 자리에 들어가는 거야. 오늘 할게 바로 이거지. 명사절로 쓰일 때는 자, 이 ever가 생김새가 뭐랑 비슷해요? 여러분 아는 단어. every랑 비슷하죠? 그죠? 모든이란 뜻을 가진 every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뭐 하는 모든 것, 혹은 모든 사람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거나, 뭐뭐 하는 것은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이런 식으로 든지를 붙여서 이 every의 느낌, 모든 사람, 누구든지, 이런 느낌을 살려서 해석해주면 됩니다. 명사절일 때는요. 자, 그런데 요게, 오늘 할건 아니지만 부사절로 쓰일 때가 있어. 명사 자리가 아니라 다른 부사 자리에 들어가서 부사절로 쓰일 때는 약간 양보의 느낌을 살려줍니다. 양보의 느낌이라는 거는 though나 although 이런 거 비록 뭐뭐이지만 이런 걸 양보의 접속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살려가지고 비록은 아니고요. 뭐뭐 할지라도 뭐뭐 하더라도 뭐뭐 하던지 간에. 자, 비슷하면서 약간 다르죠? 자, whoever, 누구든지, 누가 하던지 간에, 누가 할지라도. 약간 느낌이 다르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명사절로 쓰일 때는, 뭐뭐 하는 모든 것, 누구든지, 이렇게, 전부 다할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 해석을 해준다면, 부사절로 쓰일 때는 양보의 느낌. 누가 하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이런 양보의 느낌을 살려주는 게 부사절의 해석 방법이고, 이건 오늘 나오진 않는다고 했어. 요때 부사절의 느낌일 때는 뭐로 바꿀 수 있냐면요. 자, 아래쪽 말고 위쪽에다 써볼게요. 요거를 여러분 한 번씩 본적 있을 거예요. no matter 관계사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죠? no matter who, no matter what, 이렇게. 요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부사절일 때. 양보의 느낌일 때. 그러면 위에 거는 뭘로 바꾸냐면요. 사람, 사물 나눠가지고 사물일 때는 anything, that. 그치? 요게 이제 뭐뭐 하는 누구든지 라는 뜻이고, 무엇이든지 라는 뜻이고요. 아니면 사람일 때는 anyone, 이런 식으로. anyone who, 뭐 이런 정도. whom도 되고요. 목적격일 때는. 자, 요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합 관계 대명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성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네도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관계 대명사 왓절처럼 선행사를 이 안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나오면 안 됩니다. 선행사가 나오면 안 돼요. 꾸며주는 기능 못 해요. 독립적인 명사절이에요. 자, 명사절이기 때문에 당연히 명사 자리에 들어가죠. 명사 자리란 얘기는 주어, 목적어, 보어, 또 전치사 뒤에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역시나 얘네들도 관계 대명사 출신이기 때문에 완전 불완전, 불완전한 구조가 나옵니다. 자, 요거 세 가지 특징 다시 한번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중요합니다. 자, 그럼 1번 문장부터 바로 볼게요. 자, 문장에서 동사를 찾으니까 is가 보이고, 그럼 그 앞에를 꺾은 선 괄호로 묶어서 주어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whoever helps me 했죠? 자, 보니까 동사 앞에 주어가 없어. 그래, 불완전 구조라고 그랬잖아. 그치?
그래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니면 나를 도와준 모든 사람은 is grateful, 감사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여기서는 이 주어 역할, whoever 내에서의 주어 역할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요 앞에 거를 단수로 받아서 여기다가 helps 써주고 있는 거 보고요. 또 여기가 is인 이유는 이절 자체를 단수 주어로 받았기 때문에 is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선생님이 끊어 놔서 보기 쉬운데 원래 need랑 was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동사가 두 개가 붙잖아. 그럼 보통 뒤에 게 문장의 정동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과거형을 준비해 봤어요. 자, whatever I needed. 내가 필요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쵸? 자, 뒤에가 장소가 나왔으니까 여기가 주어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식어라고 보면 되겠지. 여기에 있었다라고 해석하면 되죠. 여기는 보세요. 내가 필요했다. 근데 뭐가 필요했는지 지금 목적어가 보여, 안 보여? 목적어 자리가 비었죠. 불완전하죠. 그죠? 그리고 첫 번째 거는요. 뭘로 바꿀 수 있어? 자, anyone who helps me. 선생님 뒷부분은 이렇게 물결 표시할게요.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어요? anything 뭐 that I needed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명사절로 쓰이는 거는 anyone, anything 이런 걸로 바꿔줄 수 있다고 그랬죠? anything that I needed, 내가 필요했던 것은 어느 것이든지 무엇이든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whichever you choose will affect your life. 자, will affect라는 동사 보이고요. 그럼 그 앞은 아무리 길더라도 다 주어져. 그럼 영향을 줄 것이다인데 뭐가 영향을 줄 것이다야? 당신이 선택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그지?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것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what하고 which랑 다른 점은 which는 좀 선택권이 있죠. 한두 개, 세개이 중에서 고르라는 거지. 네가 선택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will affect 영향을 줄 것이다. 어디에요? 당신의 삶에 영향을 줄 것이다. 자, 여기도 이제 이 복합관계대명사절 안을 보니까 원래 choose 뒤에 뭘 선택하는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비어 있죠. 목적어 비어 있죠. 이렇게 뭐가 하나 불완전한 구조로 나와 있는 게 복합관계대명사절입니다. 자, 요거는 사물이니까 뭘로 바꿀 수 있을까? anything, 또 that, you choose로 바꿀 수가 있겠죠. 자, 4번은 whoever가 아니라 whomever인데, 여기 목적어 자리가 비었을 때는 이렇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 쓰는 겁니다. 자, 보니까 여기 invited, received 동사 두개 나열됐어. 이거 틀린 거 아닙니다. 자, 왜냐면 이게 문장의 정동사고, invited는 여기 복합관계대명사절 안에 동사인 거야. 그죠? 그래서 내가 초대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됐어요? 아니면 내가 초대했던 모든 사람 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초대했던 사람은 누구든지 받았다. 정식, 공식 초대장을 받았다. 됐어요? 자, 여기도 이 초대했다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지? 그래서 이제 이 목적어를 대신해서 받아주는 이 앞에 거를 whoever 말고 whomever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자, 5번 문장 볼게요. 일반 동사가 동사로 쓰였네. 여기도 보세요. read, difference 두개 나왔는데 뒤에 게 문장의 정동사입니다. 그럼 앞에 있는 거는요.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 있는 동사인 거야. 그래서 자, deepen 하면은 이게 깊이를 더해주다, 깊게 해주다라는 뜻이야. 그럼 뭐가? 자, whatever books. 여기서는 whatever까지만 보지 말고요. whatever books까지 봐야 돼. 요게 세트입니다. 우리 what하고 which는요,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뒤에 있는 명사랑 세트로 쓰일 때가 있거든? 그래서 5번, 6번은 쌤이 일부러 이 what이랑 which가 명사 꾸며주는 기능하는 요걸 집어넣어봤어. 요거는 엄밀히 말하면 복합관계 형용사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요게 요 책을 꾸미고 밑에도 이 수업을 꾸미거든. 네, 이제 어쨌든 요 부까지가 합쳐서 이제 복합관계 대명사 역할을 하고는 있죠. 그런 명칭에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면 어떤 책이든지 하면 되겠죠. 무슨 책이든지. 당신이 읽는 것은 무슨 책이든지. 아니면 당신이 읽는 모든 책들 하면 되겠죠. 그것이 뭐 한대요? Deepens. 깊어지게 해준대. 뭐를요? Your understanding. 당신의 이해를 깊게 해준다. 자, 그럼 여기 5번 문장 안에서도 read 뒤에 뭘 읽어야 되는지 목적어 빠져 있는 거 보이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 보세요. difference라고 여기 뒤에 s가 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3인칭 단수란 얘기잖아. 그죠? 여기 books 이런 거 보고 deepen 하면 돼요, 안 돼요? 복수 형태로 쓰면 안 됩니다. 길어지는 명사절 주어는 전부 3인칭 단수로 받아준다고 했어요. 자, 6번 문장도 will be라는 문장의 동사가 나오고 그 앞에 나오는 전체는 주어로 봐야 되겠죠. 복합관계대명사절 주어. 그래서 whichever class you choose, 당신이 선택하는 어떤 수업이든지,
아니면 모든 수업에도 괜찮죠. 당신이 선택하는 모든 수업은 will be helpful. 자, 이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요거는 보호라고 그랬어요. 그쵸? 도움이 되는 건 주어고 주어가 도움이 되고 맞죠? 서로 보호 관계 있죠? 여기도 보니까 you choose 다음에 뭘 선택했는지 여기 빠져 있잖아. 불완전 구조죠. 선생님이 자꾸 이렇게 꺾 이렇게 체크 표시를 하는 데는 요 자리가 비어 있다는 거야. 불완전 구조임을 선생님 설명하는 거죠. 자, 오늘 내용 정리합니다. 우리는 복합관계대명사절 오늘 탄생 원리도 설명을 했고 해석하는 방법도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특성 세 가지 중요한 특성도 설명했고 뭘로 바꿀 수 있느냐. Anything that anyone who 이런 걸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그리고 이렇게 관계대명사 플러스 ever가 들어가는 복합관계대명사절이 오늘 했던 거는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이지만 부사절로도 쓰일 수 있다. 그때는 양보의 느낌, 뭐뭐 할지라도 하더라도 간에 이렇게 쓰이고요. 노메로 관계사로 바꿀 수도 있다. 이 내용도 미리 알아두세요. 아래 문장들 선생님이 진짜 좋은 문장들로 뽑아놨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대충 이해했다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꼭 문장을 반복적으로 여러 번 읽어보고 또 워크시트 활용해가지고 문장 훈련, 암기 잘 진행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실력이 늡니다. 훈련이 정석이면 여러분의 실력은 늘어납니다.